많은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부산시 10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 가족으로 일반화되었지만 관련 지원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한부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미비했고 무엇보다 한부모 관련 공적 서비스 이용의 기본 조건이 되는 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개선이 절실한 사항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완전 자립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한부모 가족은 11만 8천여 가구로 부산시 전체 가구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는 현장에서 한부모 가족이 체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조례에는 한부모 가족 정책의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시의 책무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한부모 가족 지원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관련 조례안.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 실질적인 효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